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네,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고주파 열출을 할 거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크기가 크다면 수술을 해서 다 제거를 했었죠. 물론 갑상선 암일 경우에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목을 통해서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 흉터 없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암도 아니고 혹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게 왠지 좀 무섭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요.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흉터가 없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되겠지만 갑상선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 수술 부위가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목이 답답하다든지 목소리가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 반면에 갑상선 열 치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은 혹이 어느 정도 클 경우에 갑상선 절개 방법으로는 갑상선에 혹만 제거할 수가 없고 그 부위의 갑상선을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수술 후에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을 다 제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고주파 열 치료의 경우에는 그 혹만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갑상선은 보존을 하고 문제가 있는 갑상선 결절은 태워서 없애버리고 하는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의 장점이 아주 뛰어납니다.